여행자, 마침 잘 왔어. 네 친구로부터 전원이 하나 있어. 전원? 별일이네. 누가 보낸 걸까? 사랑하는 가시녀, 운명의 은실이 그대를 휘감고 있다는 걸 느꼈으면 좋겠구나. 꿈의 삼... 응? 삼라만상의 눈이 널 주시할지니... 미안해. 이렇게 읽기 어려운 문장은 보기 드물어서 읽기 좀 어렵네. 계속 들을 거니? 딱 봐도 피슬이 남긴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대가 유야정토 무상의 왕궁에 들어서는 걸 주시할 것이니라. 어서와 이 몸을 아련하여 축성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 세계의 끝까지 향하겠노라고 선서하라. 아무튼 피슬의 이 전원과 함께 성당 앞 광장으로 오라는 말을 남겼어. 시간이 날 때 가봐. 거기서 너희들을 기다린다고 했거든. 내용은 추상적이면서 요구는 또 구체적이잖아. 정말 못 말려. 피슬이 불렀으니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고 성당 앞 광장으로 가보자. 어? 저기 있다. 게다가 모나도 같이 있어. 왔구나. 본 황녀의 가장 충실한 부하여.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신이라고 부르더니 이제는 부하라고 하네? 이런, 아가씨께선 기분이 좋을 때 어휘가 과장되기 마련이니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피슬! 우리를 찾는다고 했지? 우리를 빼고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야? 어서 말해봐! 영원한 밤의 속삭임이 그대를 본 황녀의 곁으로 불러들였군. 좋아, 좋아. 이게 바로 축성의 은혜이자 아미아의 축복이로다. 이 기쁨을 경과 함께 누리겠노라. 여행자 페이몬, 오랜만이군요. 아가씨와 제가 두 분에게 진심어린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나도 인사를 하고 싶은데 도대체 네 인사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안녕 여행자, 잘 지내고 있어? 라고 묻겠지? 흥! 여행자와 본 황녀는 드넓은 하늘의 쌍성과도 같아서 이번 만남이 어떠한 운명을 암시하는지는 그대가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옳습니다, 메기스토스경. 그런 상상력이 부족한 발언은 부디 삼가해 주십시오. 메기스토스경은 유야정토를 섬긴 지 오래다. 이미 본 황녀 휘하 굴지의 궁정태 마법사가 되었지. 메기스토스는 그냥 내 성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창피하네. 오늘은 캐서린을 통해 피슬의 전원을 듣고 여기까지 온 거 맞지? 역시 대마법사는 다르군. 이 모든 것이 점께서 나온 건가? 과연 경은 위험한 여인이야? 이런 일은 점께로 볼 필요도 없잖아. 네가 캐서린에게 전원을 남겼다고 직접 말했으니까. 실례했네. 아무튼 나도 피슬이 문을 두드려서 끌려나온 거라. 이제부터 얘가 무슨 말을 하든 놀라지 마. 괜찮아. 우리는 보고 들은 게 많아서 그런 걸로 놀라지 않아. 가신들이여, 어둠의 숙명을 짊어진 나의 고향 유야정토가 드디어 다시 세상에 강림했노라. 나와 함께 왕주 축성의 영광을 함께 기다리자꾸나. 잠깐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유야정토가 몬드성 근처에 있다는 위대하고도 은밀한 하늘의 계시를 운 좋게도 나와 가신만이 알게 되었구나. 너 맙소사, 그게 아닙니다. 이상한 거 나도 알아. 하지만 이번 정보는 절대 헛소문이 아니야. 그건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실은 피쓰리 메기스타 스경! 아, 알았어, 알았다고! 정말이지, 왜 나 같은 천재 점성술사가 소꿉장난에 억지로 껴야 하는 거야? 실은 황녀님이 어제 성 밖에서 우연히 불꽃기사 클레를 만났거든? 서로에 대해 익히 들어왔으니 둘은 바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지. 마침 늦은 밤이라 황녀님께선 자비와 배려심에 몸소 클레를 이끌고 몬드성으로 돌아갔어. 도중에 황녀님이 자신의 고국이 몰락한 과거를 말하자 선량한 기사는 슬픔에 눈물을 머금으며 물었지. 오, 그 유야 정토라는 곳이 정말 멸망한 거야? 다시는 안 나타나는 거야? 범인이요? 그대의 진심어린 연민은 본 황녀를 감동시키는구나. 그대에게 말해도 괜찮겠지? 유야 정토는 불멸이라 언젠간 다시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정말? 어떻게 해야 고향이 다시 나타나? 클레한테 알려줘. 제발 부탁이야. 그렇게 진심으로 물어본다면 나에게 고요한 낙원, 둘도 없는 사랑, 시간과 바람이 있으면 소생시킬 수 있지. 으이, 재현은 그만하고 요점만 말해봐. 쉽게 말해서 클레는 유야정토의 위대한 성토를 재현하라면서 섬을 하나 선물로 줬어. 나도 이 편지를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했지. 여러분, 이건 하늘이 아가씨에게 준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행자님은 황녀님의 중요한 가신으로서 이 위대한 순간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어? 이 섬 어째 낯이 익은데? 여행자? 무엇을 하는 게냐? 유야의 왕자가 그대를 부르고 있지 않은가? 본 황녀의 휘하로 직결해 나의 칼이 되어 모든 걸 패고 모든 걸 증명하라! 너희들이 같이 그 섬에 가주길 원한다는 말이야. 그나저나 그 섬에 대해 점괘를 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응? 왜 그런 느낌이 드는 건데? 클레와 관련됐다면? 클레 어머니도 관련됐을 텐데 그러면 그 할망구랑도 관련이? 너무 싫어. 천지전능한 넌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별들이 떨어지는 궤적을 읽었고 빗물이 운명의 복선에 들어가는 걸 직접 목격했지. 그런 네가 아가씨를 도와 운명의 성토로 가는 항로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아, 가는 길을 모르는 거였구나. 허허, 우리에게 부탁했으니 알려주지. 우리가 바로 불꽃기사 클레의 친구, 운명의 인도자야. 너도 어서 같이 해. 간증자이자 인도자이며 꿈의 편집자인 여행자 등장. 정말 좋군, 정말 좋아. 그러니까 여행자, 너만의 방법이 있다고 했으니 이번에 섬에, 아니 성토로 가는 길은 너에게 맡길게. 그래, 나 메기스토스경은 가서 짐 좀 챙기고 잠도 보충해야 하니까 다들 내일 아침 9시에 성문 앞에서 만나자. 좋아, 그렇게 하도록 하지. 메기스토스경, 그리고 여행자,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깊은 잠을 선사하겠노라.
안녕히 주무시라는 뜻입니다. 다들 내일 뵙죠. 아, 정말 못 말려. 다들 잘 자. 에이, 정말 피곤해 죽겠어. 너희들은 다 정상적인 역할인데 왜 나만 황궁의 개종식의 역할이냐고. 빡꾹빡꾹. 유야정토 시간으로 12시 정각입니다. 불가사연섬으로 가는 거니 기상천외한 생각을 가진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몬드에서 기상천외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케이아를 제외하고 그 녀석이 가장 장깨가 많을 거야. 그 녀석은 분명 이 시간에 술집에 있을 거야. 지금 당장 도움을 청하자. 여기다! 어디 보자. 각설이가 어디 있지? 어? 너희들이 왜 몬드성에 있어? 오로로! 정말 왔네? 어서 앉아! 같이 유쾌한 잡담을 나누자! 우와! 여행자, 데이먼! 마침 너희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정말 나타나다니! 이런 우연이 있나? 이걸 공교롭다고 하는 건가? 가자, 신염! 너희들은 왜 몬드 술집에 있는 거야? 게다가 각설이랑 같은 테이블에! 각설이? 정말 재미있는 별명이네. 명성이 자자한 걸 보니 각설이 타령을 기가 막히게 부르나 보지? 응, 로큰롤은 아니야. 아니면 너랑 같이 공연했을 텐데. 다 아는 사이일 줄이야. 새로 사귄 친구가 오랜 친구의 타향 친구였다니. 정말 대단해. 흔치 않은 기회인데 다 같이 모여서 동아리라도 만드는 건 어때? 이름은 자유로운 러브 포엠으로 하는 거야. 이번에는 바람 좀 쐬면서 새로운 작곡 영감을 찾으려고. 가자도 산책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온 거야. 지난달에 북돈이가 영웅호걸의 음주대회라는 대형 술파티를 열었거든. 그때 연주하다가 카자를 알게 됐어. 신염은 거침없어 보이지만 음악에 대한 이해는 매우 섬세하고 독특해. 우리는 지음이라고 할 수 있지. 맞아. 카자는 내 친구 중에서 손에 꼽히는 고수야. 나뭇잎을 악기로 삼을 수 있을 정도니까. 리월에서 출발해서 성문을 지나 계속 나아가다 보니 몬드성에 도착할 수 있었어. 오다가 엄청 예쁜 장원을 봤는데 정말 훌륭하더라. 아, 그러고 보니 그 장원은 우리 친구 명의로 된 자산이야. 진짜야? 너희는 친구가 참 많네. 그런 곳에 살다니 자신의 삶을 정말 사랑하는 친구겠지? 아마도 그럴 거야. 사람은 자신의 뜻과 맞는 사람을 사귀게 되거든. 그러니 여행자 페이몬은 그 친구처럼 훌륭한 품격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해. 우와! 넌 맨날 투덜거리는 누구와는 다르게 말을 정말 예쁘게 하네. 아, 맞다! 혹시 티바트 7개국을 가로지를 정도로 규모가 큰 무지갯빛 투어를 알아? 빈 깡통이 요란한 법이지. 실은 그냥 뮤직 페스티벌이야. 주최 측이 날 속인 적도 있어. 저번에 약속을 어기고도 아직 활동하나 봐. 그 책임자를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또 갑자기 소식이 끊겼어. 설마 페스티벌이 또 흐지부지 된 건 아니겠지? 음악은 영감에서 오는 거잖아. 아마 영감이 없어서 공연을 멈춘 걸 수도 있지. 근데 너희들이 허탕친 건 아니야. 바로 내게 왔으니까. 음악의 전당으로 들어왔잖아. 음악의 전당에는 듣기 좋은 멜로디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어야 하잖아.
그래야 음유 시인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안 그래? 하하, 물론이지. 음유 시인에 대해 잘 알고 있네. 그에 대한 답례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네. 음유 시인들은 다 그런 거야? 여행하면서 많은 음유 시인을 만났지만 너처럼 이렇게 유머 감각이 뛰어난 시인은 처음 봐. 그건 아마 상상력 차이 때문일 거야.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에게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 바다 중앙에는 에메랄드 같은 섬이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 도도대마왕은 운 좋게도 그의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모든 도도코는 태어나면 물에 뛰어들어서 수영하거나 파도에 휩쓸리며 몬드에 도착해 어린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지. 도도코는 몬드에서 새로운 친구, 불꽃기사를 사귀었어. 하지만 대마왕은 동의하지 않았어. 기사에게 섬으로 와 자신을 증명해 보이라고 했지. 그래서 기사는 가장 소중한 파트너와 함께 거센 폭풍우를 뚫고 바다의 중심부에 도착했지만 마왕은 그곳에 없었어. 마왕은 그녀를 속인 거였어. 시련도 없었고 화염의 신문도 없었어. 기사의 마녀 엄마는 그곳에 여름의 성을 짓고 그녀에게 선물해준 거였지. 여름은 사랑의 계절이자 자유와 휴식의 계절이야. 이곳에 도착한 사람들이여, 부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즐겁게 지내길 바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정말 재밌는 이야기야. 듣다 보니 나도 그 섬에 가보고 싶은걸? 여행은 역시 미리 계획하는 것보다 즉흥적으로 가야 하는 것 같아.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야. 테이블 위에는 술이 있고 난 이야기가 있으니 이게 바로 인연이라는 거겠지. 좋아! 음악을 위해 건배! 여행자, 같이 건배하자. 술을 마시기 싫으면 주스도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 그럼 주스를 마실게. 이 맛으로 줘. 가져와! 아, 큰일이다! 왜 갑자기 취한 거지? 설마 방금 마신 게 주스가 아닌 건가? 마셔. 조금 마셔봐. 이런, 실수로 알코올이 들어간 주스를 꺼냈나봐. 미안해. 야, 많이 마신 것 같으니 본론으로 돌아오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날 찾아온 거지? 아, 그러고 보니 우린 술을 마시러 온 게 아니었지? 가자, 가자, 가자. 아직 안 일어나는 걸 보니 오늘 저녁은 여기 남아야 할 것 같네. 이곳까지 온 걸 보면 엄청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엄마가 선물한 선물 모험가 친구에게 주다니. 클렌은 정말 착한 아이인 것 같아. 너희도 눈치챘겠지만 그 편지는 앨리스 씨가 보낸 게 분명해. 역시 그렇구나. 그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술집에 가는 길에 누굴 만났는지 맞춰볼래? 진단장? 아니면 도서관 사서 리사? 긴 요정의 귀를 가진 한 모녀야. 놀라울 정도로 귀여운 성격을 가졌지.
앨리스와 클레? 띵동댕! 정답이야. 블루마녀가 꼬마 기사를 데리고 휴가를 가는 길에 나와 마주친 거야. 인사 차원에서 신비로운 앨리스 씨가 내게 선물을 하나 줬어. 만약 재미있는 친구를 만나면 그 선물을 상대에게 공유하라고 했지. 그러니 이 선물을 너에게 줄게. 으아! 폭탄이잖아! 심지를 뽑아뒀으니 터지진 않을 거야. 이걸 들고 있으면 내가 떨어져 있어도 지금처럼 대화할 수 있어. 도도 통신기라고 하는 건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도 연락을 취할 수 있어. 근데 매번 쓸 수 있는 건 아니야. 사용 횟수에 제한이 있어서 최근 연이 닿는 사람에게만 제공하고 있대. 이 세계에서 얻은 영감이라고 하던데 역시 앨리스 씨라니까. 앨리스 씨와 클레가 너희들에게 이걸 가지고 동료들과 함께 섬으로, 아니 성토로 가서 마음껏 즐겨 라고 전해달라고 했어. 어떻게 가는지는 휴가 기획자가 다 생각해뒀으니 걱정하지 마. 성을 나가서 다리를 건너 오른쪽으로 가면 널 기쁘게 해줄 무언가를 보게 될 거야. 너희 둘 서로 한 패인 것 같은데? 그럴 리가.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여행자, 넌 내 친구야. 친구로서 당연히 널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선물을 줘야겠지. 어떻게 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알았어. 각설이는 헛소리 하는 걸 좋아하지만 우리의 중요한 친구잖아. 마침 휴가를 가고 싶기도 했고. 그나저나 카즈아랑 신영도 관심이 있던 것 같은데 같이 갈지 한번 물어보자. 돌아왔구나. 근데 카자는 아직 자고 있어. 술이 이렇게 약할 줄이야. 신영, 우리랑 같이 섬에 놀러 갈래? 모험 안 돼. 뭐? 가기 싫은 건가? 아까는 관심 있어 했던 것 같은데. 놓쳐서는 안 돼. 가자 이 녀석. 어른스러워 보여도 결국은 새로운 곳에 관심이 많은 애라니까. 그러니 신나서 주스인지 술인지조차 구분 못한 거지. 그럼 이번 여행은 더더욱 놓칠 수 없겠는걸? 그 섬은 음유시인조차 감탄할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거든. 좋아! 그럼 가는 걸로 하자. 근데 그곳까지 어떻게 가? 그건 이미 다 계획이 있대. 마침 이번에는 다른 친구도 같이 가기로 했어. 내일 아침 성문 앞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모여서 같이 출발하자. 여행자? 아, 맞다! 다들 아직 피스를 모르는구나. 외국에서 온 황녀가 있는데 신하들을 데리고 이번 여행에 참여하기로 했어. 응? 그게 페이몬, 다른 건 아니고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행을 추천하는 이유가 설마 무지갯빛 투어의 바람잡이라도 된 거야? 무지갯빛 투어를 따라 다른 나라로 갔다가 호탕치면 그냥 사기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역시 아무도 안 믿을 줄 알았어. 내일 아침에 다 만나게 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황녀, 신하, 말하는 까마귀, 이방의 검객, 이국의 뮤지션까지 모두 여름섬의 귀한 손님이잖아. 듣기만 해도 정말 기대돼. 난 일을 해야 해서 못 갈 것 같아. 뭐? 각설이가 일을 한다고?
고양이 귀가 달린 작은 숙녀의 술집에서 노래를 부르기로 했어. 경쟁 가게를 무찔러 주기로 했거든. 아, 맞다. 바로 육손의 조셉이 있는 가게야. 고양이 알레르기 있지 않았어? 맞아. 옥상에서 노래를 부르면 되지. 경쟁 가게보다 매출이 높으면 한 달 동안 술을 무료로 제공해준다고 했거든. 이렇게 좋은 조건이라니. 딱 날 위해 준비된 자리잖아. 그러니 난 신경 쓰지 말고 다들 재밌게 놀아. 올여름은 정말 재밌을 것 같아. 오늘이 바로 밤하늘의 진리를 관측하고 운명과 결판을 내는 날이로다. 과거의 수치와 오랫동안 잊지 못한 여한은 이곳에서 결판을 내셨구나. 아가씨, 죄송하지만 이곳에서 어쩌고라는 말은 아가씨의 말버릇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당연히 아니지. 본 황녀가 이상해서. 대륙 각지의 지혜와 용기가 담긴 자문을 인용해 오늘날에. 어디 보자. 어? 정말 다른 사람의 말버릇이었네? 다들 정말 일찍 도착했잖아. 아, 왔구나. 뒤에 있는 사람들은? 에헴, 내가 소개해줄게. 이 두 사람은 이나즈마에서 온 전설의 떠돌이 모사, 그리고 리월에서 온 음악 천재야. 반가워. 난 신염이고 리월 사람이야. 록큰롤과 화창한 날씨, 그리고 사랑 기분을 즐겁게 하는 일을 좋아해. 이 아가씨가 바로 페이몬이 말한 황녀겠지? 딱 봐도 비범해 보여. 이국에서 왔다고 하던데 엄청난 사람인 게 분명해. 그리고 모자 쓴 아가씨? 우리 집 사람들이 보통 아주 지혜로운 학자는 고깔 모자를 쓴다고 하던데 너도 그런 거야? 응? 이 여자 보는 눈이 있잖아? 신염? 그대는 밤한가에 가려진 모습을 꿰뚫고 진실을 닿는 눈을 가졌구나. 마침 그대 같은 사람이 필요했어. 좋아. 이제 그대를 나의 궁중 악사로 명하겠노라. 그러니까 너의 안목이 좋다는 뜻이야. 어, 나도 동의해. 만나서 반가워. 난 모나야. 점성술사지. 응, 다들 만나서 반가워. 모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든 상대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 황녀와 점성술사, 그리고 말하는 까마귀 가신이라. 너희들에 비해 난 평범해서 소개할 게 별로 없네. 내 이름은 카에데아라 카자. 이나즈마에서 왔어. 만나서 영광이야. 카즈하, 그대의 능력을 알려다오.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장기와 취미가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게 난 가진 게 별로 없는 평범한 나그네야. 이 친구는 무예가 뛰어나서 어떤 공격도 다 받아낼 수 있고 검을 휘두르는 속도는 번개 같지. 평범한 사람은 상상도 못할걸?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한번 볼게. 이건... 당신 같은 검술대가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반가워, 카즈하. 섬에서의 안전을 책임져줄 수 있을까? 유야정토 궁전에 호위대장이 나타났군. 메기스토스경이 말하는 걸 보니 실력이 정말 대단한가 보군요. 좋아, 메기. 메기, 뭐? 그 이상한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그냥 모나라고 불러. 그나저나 메기스토스경, 성토에 어떻게 가는지 우리가 알아냈다네. 히히, 전설 속의 대마녀가 우리에게 위대한 제안을 했거든. 자, 다들 날 따라와. 짠! 이게 바로
갑자기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 정말 특이하게 생겼네. 마치 누룽지 같지 않아? 누룽지는 만민당에 있는 그 신기한 생물을 말하는 거야? 그러고 보니 조금... 내가 소개하긴 했지만 나도 이게 우리를 섬까지 데려다 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안 드네. 알겠어. 그랬던 거군. 그랬던 거야. 종말이 다가와야만 새로운 유야 정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지. 신성한 번개에 타버린 문이라니. 본 황녀가 이승을 단죄할 때 쓰는 방법과 정말 비슷해. 오즈, 가서 길을 열어라. 선두는 제가 맞죠. 아가씨는 움직이지 않으시니까요. 들어갔는데 사라졌어. 정말 성토로 향하는 단죄의 길이었구나. 혹시 모르니 점괘를 한번 잡을게. 메기스토스 경, 이건 앨리스가 창조한 거잖아. 자신을 희생하지 말고 우리랑 같이 가자. 그러네. 순간 까먹었어. 알겠어. 왜 이렇게 어두워? 누가 불 좀 켜봐! 누구야? 밀지 마! 천천히 움직이자. 우리... 피스리! 내 머리카락 밟지 마! 뱀이 아니었어? 와! 갑자기 날아오르는 느낌인데? 다들 조심해! 드디어 착지를 했네. 방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 정말 아름다워. 바다와 바람도 있고 정말 고요한 곳이야. 하, 바람에서 좋은 향기가 나. 바다를 보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 생명의 바다, 그리고 드넓은 대지. 아가씨, 드디어 성토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면 유야 정토를 충분히 소생시킬 수 있겠습니다. 가신들이여, 여기가 바로 본 황녀가 오랫동안 찾은 축성의 낙원이다. 이곳에서 난 인과 종결의 강림을 직접 확인할 것이다. 어둠을 다스리는 내가 그대들을 몽환의 문으로 데리고 가주지. 몽환의 문으로! 나 대마법사 메기스토스는 황녀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유야 정토의 축복을 바치겠다. 모나... 이게 무슨... 묻지 말고 따라해. 아, 맞다. 신성한 땅에 데리고 와줘서 정말 고마워, 황녀. 이번 여행을 제안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황녀님. 그대들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로다. 천명을 우러러 받드는 순간에 그대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구나. 지금부터 순례를 시작해 이 땅의 생명의 바다를 직접 느낄 것이다. 어쨌든 이곳은 내 영혼의 귀착점이니. 그나저나 메기스토스 경, 그대는 물의 원소로 태어난 고귀한 몸이라더니 영혼의 불순물이 너무 많군. 메기스토스 경의 수영 실력이 약간 뒤떨어진다는 뜻입니다. 피슬! 더 이상 못 참아!
평소의 연극 같은 말투에 맞춰주는 건 그렇다 쳐. 그런데 감히 나 같은 천재를 무시하는 거야? 수영은 절대 앉을 자신 있어. 오, 아가씨. 아가씨의 투지가 불타오르고 있군요. 좋아, 둘이 한번 대결해봐. 진 사람은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메기스토스 경, 그대의 도전을 받아들이지. 곧 자신의 우매함에 후회하게 될 것이야. 웃기지 마! 어려서부터 수영으로는 접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자, 해변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이기는 거야. 하! 지금 장난하는 거지? 해변까지 먼저 도착한 사람? 그건 달리기 시합이잖아. 다른 일정 있어? 주변을 조금 살펴볼까 하는데 같이 갈래? 신염, 너도 같이 갈래? 다들 할 일이 있는 모양이네. 난 이곳을 지키고 있을게. 모나랑 피슬도 수영하러 가버렸으니 야영지를 세울 사람이 있어야지. 이곳은 나한테 맡겨. 주변을 둘러보러 가는 거지? 괜찮은 풍경이 있으면 나한테도 알려줘. 응, 그럼 부탁할게. 저기 엄청 크고 이상한 물건이 있어. 지금까지 이 용도물을 장치와 군모 외에 수상한 점은 없는 것 같아.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이 섬에 주둔했던 모양이야. 그 외에 발자국도 발견했는데 찍힌 지 얼마 안 된 모양이야. 뭐? 난 전혀 몰랐는걸? 여행자, 페이몬,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어? 왜? 뭐가 있어? 누군가 이곳에 왔었어. 아직 근처에 있을 거야. 냄새로 봤을 때 상대방도 아마 멀리서 온 손님이겠지. 이곳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왠지 무서운데. 이러지 말고 빨리 단서를 찾아보자. 이 모자에 물 원소의 힘이 있다고 했지? 그럼 원소의 힘을 따라가 보자. 바로 근처야. 조심해. 우인단이야! 그나저나 이곳에 왜 우인단이 있는 거야? 이 세상엔 허브랑 달콤달콤 꽃, 그리고 우인단이 없는 곳이란 없는 건가? 그래, 맞는 말이야. 모자를 잃어버렸어. 내 모자. 뭘 찾고 있는 거야? 모자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데. 난 아무것도 몰라. 어서 모자를 돌려줘. 이 모자를 찾고 있는 거야? 형 모자잖아. 어서 돌려줘. 이 녀석 조금 멍청해 보이는데. 날 괴롭히지 마. 안 그러면 널 혼내줄 거야. 괴물이다! 거기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휴, 또 우인단이야? 그건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이 섬에는 무슨 일로 온 거야? 모자 잘 보관해야 해. 아니면 형이 화낼 거야. 그 모자 좀 집어치워! 사람 먼저 찾아야 할 거 아니야?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될까? 별일 아니야. 열이 나서 헛소리 하는 거야. 너희들에게 알려줄 의무도 없잖아. 저리 비켜! 흥! 이 섬은 우리 친구 거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걸? 무인도가 아니었어! 우린 이곳에... 아무것도 아니야. 알았어. 말할 테니 날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
그 장치는 내가 발명한 신형 에너지 장치야. 우리는 무인도에서 성능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고. 됐어? 흥, 만약 우리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 녀석의 모자를 빼앗을 거야! 안 돼! 모자는 절대 안 돼! 울지 마! 뚝! 알았어. 이 일대를 벗어나지 않을게. 됐지? 맞다! 그 장치에서 연기가 나던데 왜 그런 거야? 그 쓸모없는 것이 고장나서 그래. 말하기도 싫지만 테스트는 실패야. 그래서 철수를 준비하는 중이었어. 뭐야? 그럼 어서 철수해. 이봐, 가자고. 어휴, 정말이지. 휴가 와서도 저런 녀석들을 만나다니. 우인단이 이렇게 외진 섬에 나타난 이유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 휴가 기간이지만 절대 방심하면 안 되겠어. 그리고 숙녀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제안 하나 할게. 이번 일은 비밀로 하자. 주의할 점이나 경계할 일이 있으면 나랑 여행자가 처리하는 거지. 어떻게 생각해? 과찬은 정말 자상한 사람이구나. 과찬이야. 단지 어렵게 온 휴가인데 사소한 일에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그래.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있는데 다들 즐겼으면 좋겠어. 우리 돌아왔어! 헌받침 잘 왔어. 여행자, 페이몬, 너희가 말해봐. 나랑 피슬 둘 중에 누가 수영의 달인이야? 본 황야의 진짜 이름을 말해도 좋다. 저 주제를 모르는 메기스터스 경을 올려버려라!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보고 선택을 하라는 거잖아. 페이몬은 탁월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승자인지 분명 알 수 있을 겁니다. 나에게 충성을 다할 시간이 왔구나, 페이몬 경. 잠깐, 잠깐만. 페이몬이 선택하기 전에 뭐 좀 먹이는 게 어때? 밖에 오래 있어서 분명 배가 고플 것 같은데. 신념. 맞아. 오랫동안 걷기는 했어. 맞지? 너희들이 놀러 갔을 때 해변에서 해산물이랑 열매도 좀 구했어. 구워 먹으면 맛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니 나도 배고파졌어. 그럼 본 황녀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다 같이 먹자. 솜씨는 요리사 친구에게 비할 바는 못 되지만 배 채울 수준은 될 거야. 오예! 밥 먹자, 밥! 신염경을 부른 건 정말 현명한 선택이군요. 와, 그만 말하고 내가 가장 먼저 먹을 거야. 너희들은 먹지 마. 정말 맛있어. 정말 훌륭하군. 오늘 저녁은 신염이 차렸으니 내일 아침은 내가 차릴게. 좋아, 나도 먹기만 할래. 맞다, 여행자. 너 뭔가 깜빡한 것 같다. 저기로 가서 얘기하자. 우인단 일을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 벤티가 폭탄 주면서 그거로 연락하라고 말한 거 기억나지? 아니다! 폭탄이 아니지! 도도 통신기라고 했어! 벤티한테 연락해보자! 그 녀석은 소식이 빨라서 중요한 단서가 있으면 분명 알고 있을 거야!
으이씨! 뭐야, 내가 벌써 보고 싶어졌어? 너 말고 이 방법으로 나한테 연락하는 사람은 없어. 왜 재채기를 하고 있던 거야? 캣테일 술집 근처에 고양이가 많아서 그래. 사장님이 알레르기 약을 줬는데도 소용이 없지 뭐야.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게 뭔데? 아휴, 게을러 터졌어 정말. 벤티, 섬에 이상한 일이 좀 생겼어. 이곳에 우인단이 있어. 우인단이라? 그 녀석들은 어디에나 있지 않은가? 얼음신의 부하는 일을 잘해서 어디서든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아. 하지만 여기에 나타나면 우리의 휴가에 지장을 주잖아. 하지만 네 말투를 보니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즉, 이미 해결했다는 뜻이겠지? 그렇기는 한데 뭔가 이상해서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혹시 무슨 단서라도 있어? 나도 우인단에 관한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걱정하지 마. 비록 내가 각설이이긴 해도 필요할 땐 언제든지 연락해. 큰 도움이 안 되겠지만 나랑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은 조금 놓일 테니까. 너는 정말 모험을 잘하는 너희들한테 여행 중 우연한 만남은 놀라운 일이 아니잖아. 무서워하지 마. 모든 우연한 만남이 다 위험하진 않거든. 구름이 있는 곳에는 바람이 있듯이 바람은 육지뿐만 아니라 바닷가에도 있지. 그러니 걱정하지 마. 바람은 항상 너희들 곁에 있으니까. 이제 캣테일 술집에 돌아가 봐야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응응, 다음에 또 봐. 그러니까 우인단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지? 각설이도 그렇게 말하니 이번 여행이 무사히 끝났으면 좋겠어. 친구랑 먼 길에 왔으니 재미있게 노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